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. 되게 반가운 글씨가 있네요. 그쵸? 어떨 때 쓰는 말인지 한번 상황으로 그래도 알아볼게요. 자,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내 반쪽.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. 그리고 상대방의 호의에 감사 인사는 기본이죠. 가장 기본적인 감사 인사입니다. 따라해 볼게요. 시시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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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죠. 근데 이 글자를 영원히 못 외울 것 같잖아요. 꼭 그렇진 않습니다. 아까 누가 근데 중국어 한자 어떻게 외워요 하셨는데요. 저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요. 자, 맨 앞에 있는 요 글자는 말씀원자예요. 말하다. 인포메이션처럼 생겼지만 이게 말씀원자의 간체 버전이에요. 말하다. 요 가운데 있는 요 글자 어디서 봤어요? 신토부리 할 때 몸신자예요. 그쵸? 말을 하는데 몸으로 말해.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옛날 그 싸이월드 시대에 1촌, 2촌, 3촌 할 때 3촌 할 때 그 마디촌자예요. 마디촌, 마디촌. 그러면 자, 말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죠. 근데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요. 몸으로 몸을 마디마디 숙여서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글자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. 몸을 굽혀서, 몸을 굽혀서 몸을 마디로 나눠서 말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시에 시에 감사할 사자가 된 거예요. 즉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너무 건방지잖아요. 몸으로 마디마디 인사하세요. 시시에 시시에. 그러면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지는 못하시더라도 이걸 보고 저게 시에시에였어 라는 느낌은 올 거예요. 요렇게 한자 하나하나씩 익혀가시면 돼요. 자, 시에시에는 보통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. 시에시에. 그건 또 왜 그럴까요? 그냥 보통 근데 중국 친구들은 안 그렇게 안 하는데 중국 쇼 오락 프로그램이나 중국의 어떤 중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무술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시에시에. 중국 영화를 많이 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. 요거에 잠깐 유래를 알려드리면 이거를 포권지례라고 하는데요. 얘는 햇님이에요. 오른손에 있는 얘는 햇님. 왼손에 있는 얘는 달님이에요. 햇님을 달님이 이렇게 탁 쌌어요. 그쵸? 햇님과 달님을 각기 쓰면 한자 중에 어떤 글자가 나와요? 햇님, 달님이 나란히 있는 글자가 한자 중에 뭐예요?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자 글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맞아요. 밝을 명자예요. 중국은 청나라로 이제 왕조가 끝났잖아요. 근데 청나라는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적통이 아니고 이마 까가지고 나처럼 이마가 넓은 막 변발한 애들 저 몽고에 저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만든 거잖아요. 근데 그들은 늘 적통 왕이 있었던 명나라로의 회귀를 꿈꿨어요. 근데 막 우리가 명으로! 명으로! 이러면 반역 작살 나잖아요. 그러니까 명나라를 이렇게 하면서 암시하면서 명의 정신으로, 명으로. 그래서 막 결투 같은 거 할 때 명의 정신으로 하고자 이렇게 연문 같은 데서 결투 앞두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 인사나 뭐 사과의 표현이나 어떤 좀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명을 표현하는 이 인사를 하는 거래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해줘서 고마우면 그럴 때도 시시에 하고 가볍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. 시시에를 표현하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중국인들은 대부분 시시에. 근데 되게 많이 고마우면 이런 거를 두 번씩 말해요. 시시시시에. 시시시시에. 그게 그 자체가 정말 많이 고맙다를 대변할 수 있어서 앞에 뭐 정도를 표현해가지고 뭐 페이창간시에, 뚜어시에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시시에는 시시시시에, 시시시시에 이렇게 인사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엄마가 용돈 주면 당연히 시시시시에, 시시시시에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고요. 자, 시시에 대한 대답도 좀 알아볼게요. 시시에 대한 대답은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답은 무커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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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아니다. 커 손님이 치 기운이. 손님 기운 아니잖아요. 우리끼리 우리는 친구인데 손님 기운이 아니잖아요. 무커치. 무커치. 객기 아니잖아요. 객기는 아니잖아요. 무커치.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요. 실제 제가 중국 생활하면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이렇게 괜찮아요 하는 그 표현은요. 마지막에 있는 거였어요. 부시에 부시에. 이것도 두 번 말해요. 부시에 부시에. 제가 시시시시에. 그쪽에서 부시에 부시에. 시시시시에.
무시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답. 자, 가운데 있는 것도 짚고 갈게요. 무용시에 무용 불필요하다 시에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요. 우리끼리 멀려. 무용시에 무시에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. 에이 시에 끈 시에야 우리 사이에 에이 시에 끈 시에야 우리 사이에 무슨 부커치 무용시에 무시에까지 알아보셨습니다. 자,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가 나왔었을까요? 앞에 그때 시에 손모양 같이 하면서 인사할까요? 따자 여러분 시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민텐지엔.